안녕하세요. 김사비입니다. 오늘은 레고 닌자고 71817 로이드의 엘리멘탈 파워 로봇 리뷰해보고 여기 뒤에 보시면 개조작품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고는 24년 3월 신제품이죠. 71817 로이드의 엘리멘탈 파워 로봇입니다. 부품수 253개, 정가 29,900원이고요. 로이드 니아 신더 미니피규어가 들어있고 단단한 사무라이 갑주와 대형검으로 무장한 카리스마 넘치는 로이드의 로봇입니다. 24년 1월에 출시된 71806 콜의 엘리멘탈 어스 로봇, 71807 소라의 엘리멘탈 테크 로봇, 71808 카이의 엘리멘탈 파이어 로봇과 팔다리를 교체하면서 나만의 개성 넘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로봇의 투구와 가슴 장갑을 열고 로이드 미니피규어를 태워줄 수 있습니다. 그린 닌자 로이드의 엘리멘탈 파워 로봇의 주요 특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월 신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한 팔다리가 특징인데요. SCCBS 뼈대 부품을 사용해서 심심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1x1 원형 플레이트와 검은색 특수 부품을 사용해줘서 볼륨감을 키워주었고 팔과 다리에는 큰 볼관절을 사용해서 가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발목도 가동성이 좋은 편인 것 같네요. 양손에 대형 칼을 들고 팔다리를 쭉쭉 시원시원한 포징도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팔쪽은 짙은 빨강 부품으로 디테일을 표현해주고 어깨에는 클리어 부품으로 포인트도 주었습니다. 미니피규어는 로이드, 니아, 신더가 들어있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미니피규어들 얼굴 프린팅이 정말 독특하고요. 저는 특히 연기의 원소 마스터 신더 미니피규어 조형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제 개조 시간입니다. 녹색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레고 마블 76201 캡틴 카터와 히드라 스톰퍼 제품을 사용해서 멋진 로봇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다리부터 개조를 해봤습니다. 녹색 경사 타일 부품도 많고 스티커 부품도 많아서 건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지온 공국의 메카닉처럼 두툼하게 뽑힌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원래 다리에 붙어있던 검은색 특수 부품은 마침 남는 바 부품이 있어서 허리에 연결해 주었더니 사이드 스커트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팔입니다. 어깨 부분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사무라이 가본 느낌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해보았습니다. 로봇 두 개를 합치니까 볼관절 세트가 좀 남아서 팔꿈치에도 관절을 추가해주었고요. 손가락도 로봇 스타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몸통은 정말 조금만 수정을 하고 디테일을 추가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히드라 스톰퍼의 백팩은 그대로 사용하고 아래에는 클리어 특수 부품을 끼워줘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71817 로이드의 엘리멘탈 파워 로봇 소개해드리고 업그레이드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스 하비.